한국에는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자치경찰제 실시와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부여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한국에서 특별자치도인 지역은 제주도만 있는데요. 여기에 두 곳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바로 강원도와 전북이죠. 일단 강원도부터 볼게요. 강원도는 2021년부터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강원도 공약으로 특별자치도 공약을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여야 합의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또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바뀔 예정인데요. 2021년부터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지사와 정운천 의원이 함께 전북 독자 권역화를 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이후 2022년 8월 18일에 여야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합의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2022년 1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지자체가 지방자치를 강화시켜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꾸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늘날에는 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고요. 지역경제도 활성화됐으며 세입 예산도 크게 증가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국 지자체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우후죽순 추진하면서 너도 나도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강원도와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경기도와 충북도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가 안 좋냐면 독자적인 권한을 받는 동력이 상실하고요. 설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너도 나도 다 하면 이걸 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성공사례인 제주도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역량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지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어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이라는 초점을 맞추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전북도는 뚜렷한 색이 없습니다. 물론 강원도와 전북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상수원이나 북한과 가까워 군사시설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 또 전북의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평야지대가 많아 농업이 활성화됐다는 이유로 발전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발전이 크게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자치도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들이 큰 힘을 받고 자신들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키울 수 있죠. 하지만 여야가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전부 다 빼버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23개 조항만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항은 강원도의 자치권을 강한다는 내용과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최초 조문이 363개나 만들어서 제대로 준비를 한 것과 비교를 하면 너무 부족한 상황이죠. 강원특별자치도는 남북 교류와 카지노 사업을 초점에 맞추고 성장을 할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전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냥 명칭만 바꾼 꼴이에요. 전북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8개 조항만 있습니다.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상황이 나은 것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죠. 또 향후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전되면 분명 자치권이 보장되고 지역개발에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권을 넘겨주면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날 정부 규제 등을 통해 견제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난개발이 되어 나중에 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전북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달리 강력적으로 여러 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모두 다릅니다. 당장 강원도를 예를 들면요. 춘천, 원주, 강릉의 지역 간 경쟁 구도가 있고요. 폐강 지역과 농산림 지역, 동해안 지역 등 지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이하죠. 시군의 다양한 요구를 특례에 모두 담기에는 명분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은데요. 그런데 준비를 저렇게 적게 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어 지방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특별자치도 권한을 얻는 것이라면 특별자치도라는 제도 자체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특정한 곳을 집중적으로 키워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